네, 미주알, 고주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궁금하시죠?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그리고 이항영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렇게 함께 하는 항상 똑같은 주제가 있는데 예.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미주알, 고주알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의 종가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는 브라운포먼, 월마트, 코카콜라, 워스트는 테슬라, 캠벨스프, 또 월그린부츠 얼라이언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낯선 종목도 있고 잘 보이는데 이것도 또 워스트에 있네요. 이렇게 보이는 종목도 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부터 해볼까요? 워스트부터 해볼까요? 아니, 워스트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예. 나쁜 거니까 네. 조금 주식이 많이 빠진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픈 거 먼저 하고 좋은 거 아니냐고. 예예예. 예, 예, 한번 말씀해 좀 주세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 워스트 기업은 테슬라인데 네. 주간으로 9%가 지금 마이너스 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고점 논란이 좀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50억 달러의 증자 소식까지 이어지고 맞아. 또 대주주의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식 탑1 종목이거든요. 이게 탑1. 네. 네, 지금 네. 약 4조 원을 갖고 있는데 워낙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가 한 번에 터진 게 문제였지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터졌으면은 이렇게 많이 안 빠졌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매도가 가장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얘기했죠. 내가 뭐 많이 올랐으니까 판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 흐름이 만약에 다른 주주가 또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세 번째 악재가 상당히 좀 주가락이 기여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펜신을 본다고 그러면 혁신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약간의 반등이 나올 거라 기대해보면서 오늘 첫 번째 테슬라 기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주식 분할 한 다음에 바로 유증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강심장을 예.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도 들고. 예. 그렇죠. 일단은 조금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그 뭐 좀 글쎄요. 이거 몰랐겠죠. 특히 대주주 매도 같은 건 몰랐겠지만 그 앞서서 있던 증자 주식은 조금 더 텀을 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타이밍이 좀 나빴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일각에서는 월가에서는 이게 아니어도 테슬라 주가 너무 비쌌다는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점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이 종목에 대해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은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만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증자권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4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규모는 1%밖에 안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던 증권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네. 불과 20일 전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바꾸면 190달러의 목표 주가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주 전에 한 350달러 올리고요. 엊그저께 바로 그 증자 소식이 나오고 나서 555달러 올리면서 월가 최고의 목표 주가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왔으니 주식수의 발행을 증가를 조금만 하더라도 많은 돈을 펀딩을 할 수 있고요. 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자금을 갖고 또 뭐를 하냐면 공장을 더 새로 줄 수 있고 공장을 새로 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만들어서 말관을 더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소위 선순환 구조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벌쳐서 사이클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게 선순환인데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주가를 오히려 목표치가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테슬라는 참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낳고 있는 그런 기업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주가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심리 안정을 보이면서 좀 반등의 가능성, 뭐 이번 주는 베스트가 아닌 워스트였지만 다음 주는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워스트 기업이 캠벨스프인데 저는 이 스프를 먹고 좀 짠데?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왜 워스트예요? 아, 이거 엄청 짜죠? 네, 엄청 짜서 못 먹겠어요. 예, 사실. 물 엄청 넣어야 되고, 예, 네. 이거를 거의 발라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으면 너무 짜갖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는데, 네. 머시룸 숲이라든지, 네. 토마토 숲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고 싶으세요?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캠벨 숲으로요? 네. 아니면 네, 캠벨 숲에 있는 이 숲, 뭐 이런 숲을 보통 이렇게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 캠베스프에 대한 서베이를 했는데 특히 젊은 층 분들이 이 습을 안 먹는데요. 요즘에. 예, 그러니까 아, 누가 습을 먹냐. 간단하게 빵을 먹고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왜 이제 요즘에 약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드시는 거예요. 꾸준히. 밖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약간의 매출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 지난주 이틀 전인가요? 실적이 나왔는데 못 나왔죠.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 못 나온 이유는 반짝 판매가 증가했을 뿐이지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습 자체를 안 먹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약간 저는 캠베스프는 정말 운이 좋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의 연속성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새로운 중심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층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그래서 워스트로 뽑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저는 이 기업이 좀 낯설어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IFC에 가시면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데. 아, 부츠. 예, 부츠로 하니까 이렇게 아는 게 신발이에요. 이게 부츠, 그 부츠가 아니고 제가 이름이 원래 부츠 얼라이언스에서 그 약국 판매점이에요. 약국 판매점. 예, 예. 약이나 어떤 소매 같은 거 판매하고 있는데 아,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지난주에 똑같이 세 번째 워스트 기업을 얘기했거든요. 이번 또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 네. 이게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약국 체인점을 치게 되면 CVSS가 일단 1등입니다. 1등인데 이 기업은 2등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등 기업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지금 매출 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52주 신저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좀만 숨어 뻗으면 신저가. 그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이게 다우스의 편입 종목인데 불구하고 관심을 조금 멀리 하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 이 기업 실적은 정말 오랫동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좀 뭐랄까 수급이 좀 이렇게 편중되고 뭐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뭐랄까요 그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실적 맞습니다. 안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안 못 간다. 예. 차라리 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차라리 만약에 코로나 피해주 흔히 알고 있는 항공주 무슨 카지노 프로즈에 포함됐으면 어제 같은 날 반등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적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나홀로 빠지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워스트 세 기업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음 주가 기대되는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도 있고요. 여전히 좀 아니다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로 가보도록 하죠. 베스트에는 우리 교수님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베스트 기업은 브라운포먼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미스트인가봐요? 브라운포먼은 사실 이름은 잘들 모르시지만 이게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조금 술 좀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모를 수가 없는 회사거든요. 잭 다니엘. 그러니까 뭐 잭콕으로 워낙 유명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저는 이 부분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잘 설명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거든요. 그 때문에 익숙하진 않지만 어떤 건지는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팬데믹 시기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많이 팔리고 집에서 왜들 그러신 분은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고 하나가 더 그러니까 실적이 엊그저께 나왔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30센트 이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려 주당 또 60센트가 이익이나 났죠. 결국 주가는 결국은 이익의 변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이익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좋으니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혼술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가 봐요.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거. 예,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이거 방송하기 전에 네. 왜 브라운 포먼의 위스키를 많이 드셨을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맥주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맥주는 오히려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혹시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하고 이런 독한 술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제콕 들어보셨죠, 제콕. 잭다니엘과 꾹꾹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좀 마시기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예 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더라. 네. 예, 그럼 코카콜라 네. 콜라도 잘 팔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네. 지금 테슬라라는 거가 술로 많이 팔렸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의 비슷하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베스트를 또 보셔야 될 텐데 베스트 두 번째 종목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네. 여전히 베스트네요. 예. 네, 월마트는 몇 가지가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갑자기 깜짝 놀라간 것은 월마트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절친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맞아요. 틱톡 인수에 같이 뛰어들겠다고 얘기했었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일단 브레이크 걸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 플러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월마트 플러스라는 것은 결국은 딱 하나죠. 아마존 프라임을 노리는 것이 되겠고요. 예. 혜택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35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스캔앤고입니다. 스캔앤고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만나는 것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이마트나 이렇게 돼가면 무인 판매를 갖고 네.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스캔앤고 기능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트에서도 휴가 주유소는 없는데 미국은 코스트코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가는데 월마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는 이제 주유 할인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세 가지 기능에서 월마트 플러스를 했는데요.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선식품 위주, 지역에 가까운 월마트 이런 것들이 올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거기다가 구독 서비스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긍정적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 월마트가 틱톡에 약간의 우려에도 목소리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나왔던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런 핵심적인 요인은 월마트의 플러스에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참 전통적인 기업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시대의 흐름을 착착착 잘 맞춰서 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마존을 위협하는 그런 기업으로 봐도 되나요? 교수님? 아마존을 따라가기 쉽지 않겠지만 다만 이런 거죠. 아마존에 의한 죽음이란 또 지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때문에 수많은 오프라인이 다 무너졌는데요. 2, 3년 전부터 아마존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새롭게 어떤 소위 리노베이션을 많이 한 거죠. 기업의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온라인 쪽에 많이 투자하고 좀 장사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월마트와 타겟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전통적인 백화점들의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아주 안 좋은 모습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차이를 보면 아마존은 완전히 이기기는 쉽지 않겠으나 나름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오프라인에서 결국 온라인으로도 변신도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전자제품점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 미국의 베스트바이도 또 하나 네. 살아있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온라인에 얼마만큼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어떤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좋은 호평을,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월마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네요. 네. 예, 잭다니엘 많이 팔려서 그런가요? 네, 이번 주에 의외로 그런, 저런 게 다시 올라가는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겠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나이키 같은 것도 사상치 못해 그래요. 물론 오늘은 다들 쉬었지만요. 또 하나가 이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많은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드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집에서도 많이 드시고, 미국에서 코카콜라 많이 마시지만, 진짜 많이 마시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어디 맥도날드 가서 마시고요. 네. 어디 레스토랑 가서 무심코 마시고,
극장 가서 무심코 마시고 경기장 가서 마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팬데믹 기간에 별로 없었죠. 네네. 집에서 마시는 거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었는데 이제 경기가 많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들도 이제 요번 가을에 특히 풋볼이 시작한다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도 가면 생맥주도 마시겠지만 콜라 같은 거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코카콜라에 대한 회복 여부, 회복에 대한 가능성으로 되겠고요. 다 그런 것이 참 측면이 있겠고요. 또한 측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술주의 어떤 함몰돼 있고 그렇다 보니 너무 지금 소위 다이버전스가 벌어졌거든요. 성장주와 가치주 내지는 성장주와 필수 소비재의 좀 간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성장주가 지금 치고 기술주가 질 때 필수 소비재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도 그런 코카콜라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특징으로 저희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미국 주식 얘기를 해주면 국내 주식도 보면요 필수 소비재 쪽이 이번 주 괜찮았거든요. 지난주부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식. 네, 아주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참고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잠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이익 전망이 확실하게 늘어난 것은 아무리 눈을 속여 봐도 한 세 섹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 쪽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키움증권 같은 증권업종이 좋아지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필수 소비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딱 CJ제일제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햇반이라든가 비비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고 그런 쪽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식 워낙 오늘 미국장이 아침에 좀 안 좋게 끝나가지고 좀 뭘 봐야 되나 좀 어떤 것들 체크를 해야 되나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두 분께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오늘은 기업 실적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8월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빠지느냐 약간 반등할 수 있느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 일자리 예상치가 100만 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전월에 140만 건 약간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신규 일자리 마저도 못 나온다 그러면 오늘도 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금요일이고 참 월요일을 놉니다 저희가 휴장입니다 휴장. 네, 월요일은요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체크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고용지표가 잘 나와야 된다. 그 실업률은 9.8%인데 일단 이거보다 좋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 흐름은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에 달려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잘 나온다 그러면 약간의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도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 이 ESG 스탁 서비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죠. 예, 이거 제가 저기 나이키 에어맥스가 요즘에 아주 업수 업한답니다.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네. 일단은 뭐 봤더니 가격이 20만 원 넘어가는 신발인데 일단 나이키의 어떤 그런 매출 주요 매출차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중복으로 두 번 정도 중복으로 발굴했는데요. 나이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고가의 물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이키 매출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US 스탁 서비스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시네요. 예, 나이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